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네, 찍은 지좀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역선 탐정, 네, 플레이를 계속 한번 이어해보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이어하기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네, 말씀을 드릴 게, 네, 그때 그, 네, 이거 저번화에서, 네, 제가 한번 플레이를 했을 때, 이거 데이터를, 예, 탐정 수첩을 눌러서 데이터를, 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네, 일단, 네, 제가 따로 좀 플레이를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네, 제가 그, 혹시 잊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일단 뭐 같은 걸 다시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일단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아, 이걸 봤던가?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 네. 자, 아무튼,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경관들이 분주하게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한 명씩 조사받으러 가고 있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나와 있고요. 네, 아수라장이 따로 없네요. 자, 네, 시체는 벌써 치웠고, 네, 테이프만으로는 누구인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 네, 따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네, 당장은 안될것 같다고 하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풀려나면 물어보자고 합니다. 자, 네, 일단, 네, 일단 지금은 별수 없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한번 봅시다. 네, 우리 반은 평화로워서 다행이랍니다. 자, 네, 사건이 우리 반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지금쯤 조사받고 있겠지라고 말하고 있고, 자, 아이고, 얘 이름값 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을 밝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얘는 한숨을 또 내쉽니다. 자, 네, 일단, 예. 여기서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고, 네, 그럼 이동하기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사막류 6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조사가 끝난 장소고, 네, 사막류 6반은 이미 조사가 다 끝나 있고, 네, 나만, 네, 남자 화장실 아니면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네, 먼저 남자 화장실, 네, 남자 화장실로 한번 가봅시다. 자, 3월 11일 오전 9시, 네, 물음표부 정의고등학교 남자 화장실. 네, 역시 아직은 이곳은 수사하지 않는군. 네, 여긴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인 게 아닐까라고 물어보고 있고, 네. 자,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물건이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네, 잔소리할 시간 없어. 이곳까지 점령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자. 예. 자. 네, 나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라고 나오고 있고, 예. 자, 그럼 빨리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자, 남자 화장실을, 네, 소변기라고 하면서 센서가 알아서 물을 내려주는 소변기라서 편리하다고 하네요. 자, 네. 아이, 뭐야. 애들이 왜 이렇게, 예, 이런 얘기를 해. 난 소변기랑 1m 정도의 거리, 네, 1m 떨어져서 오줌 싸보는 게 소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복도에서 보이니 시도는 하지 않은데, 오늘이 기회 같다. 네. 같이 할래? 네, 하겠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너 이게 뭔지 알아? 네, 아니, 모른다고 하네요. 네, 화장실 하나 있는데 뭘 위한 걸까? 네, 이거 겨울엔 따뜻하잖아. 물이 얼게 하는 게 아닐까? 네. 자, 네. 네, 제법인데 날 시험을 통과했군. 네, 제자로 받아주마. 네. 자, 이제 나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겠죠. 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만 열려있네? 너 여기 있었구나. 네. 근데 왜? 잠깐, 이 변기 막혀있는데? 라고 하니까. 자, 너 도대체 얼마나 큰걸싼 거야? 이거 아주 꽉 막혔는데. 자, 시끄럽다네요. 자, 막혀있는 변기. 종래전까지 한나정이 사용하였던 대변기. 무언가로 인해 단단히 막혀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따로 더 살펴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죠? 네, 지금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대화하기랑 제시하기는 더안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이동하기를 통해서 따로 한번, 네. 이동하기를 통해서, 네, 이번엔 여자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1일 오전 9시, 물음표부는 정의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자, 아이, 뭐, 성지는 성지야. 자, 네, 성욕을 충족시킬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밖에 경찰들이 쫙 깔려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합니다. 자, 네. 경찰들은 저쪽 수사만으로 바빠서 한동안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 거야. 이 틈에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보자고 하네요. 자, 그냥 여자 화장실 구경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되물어보는데, 네, 그 이유도 없는 거 아니지. 자, 저질을 합니다. 네, 같은 남자끼리 왜 이래? 남자라면 걱정은 제치고 이 상황을 즐기자고. 예. 자, 까짓 것 해보자고 하네요. 자.
네, 그럼 바로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네, 여기랑 여기는 지금 네, 남자 화장실에도 있던 거라고 해서 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칸막이 쪽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안이 열려있네. 어디, 예, 한번 살펴볼까? 네, 하고 딱 보니까, 네, 뭐가 나왔나 봅니다. 네. 자, 이곳이 범행 현장인지도 모르겠어. 네, 이 핏자국들을 봐. 라고 하고 있고, 네, 핏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자, 여자 화장실의 창문에서 두 번째 칸에서 발견된 누군가의 핏자국 눈에 띄게 흩뿌려져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자, 이곳이 일신간 이상 더 이상, 네, 일신가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따로 조사를 해보겠죠. 네. 예, 아, 네, 나정이도, 네, 뭔가 찾았다고 하면서 이걸 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점점점, 네. 네, 머리끈. 네, 딸기 모양인 머리끈이 나왔네요. 네. 끊어진 딸기 모양을 머리끈, 여자 화장실의 창문에서 두 번째 칸에서 주운 딸기 모양을 머리끈. 네, 딸기 모양을 머리끈, 딸기 모양이다. 뭐야, 이거? 예. 뭐, 예, 강조를 하네요. 두 번씩 말하면서. 자, 이게 여기서 발견되었으니 그 녀석에게 물어볼 게 생겼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찾을 건다 찾은 것 같죠? 네, 그러면 이동하기를 눌러서 네, 복도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그다음 여기서 네, 사막면 6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네, 이번에 한번 제시를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여기서. 네, 지금 여기서 찾은 게두 가지죠. 네, 이거 딸기 모양 머리끈이 있고 막혀 있는 변기를 일단 제시를 해볼게요. 네, 자, 이거 좀 봐봐. 예,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 예, 끊어진 딸기 모양을 머리끈을 한번 네, 아, 잠시만요. 자,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예, 아, 이게 지금. 네, 이게 전화가 와가지고 네, 영상 잠깐 끊었다 다시 시작했는데 네, 받자마자 끊기더라고요. 네, 편집할 것만 늘었네요. 자, 끊어진 딸기 모양을 머리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네, 일단 나정이가 내가 찾은 이 머리끈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라고 하니까 내가 찾은 거라서 예,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건 네, 갖다 버리면 되겠다고 합니다. 자, 머리끈에 버렸다. 네, 머리끈을 다시 주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핏자국에 대해서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아,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라고 할것 같네요. 자, 핏자국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거겠죠. 네, 딸기 모양을 머리끈, 네, 남녀가 남자 화장실 앞에서 주었다고 하는 머리끈 딸기 모양이다. 자, 이것 좀 봐봐. 아, 이거, 아, 또 쓸데없는 얘기야? 예. 자, 네, 여기서 뭘또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자,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고, 네. 여기서 또 따로 진행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취소를 누른 다음에, 네, 대화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도 아니고, 네, 그 다음 조사하기 한번더 해볼게요, 네. 자, 제지당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제지당했고, 네, 위쪽에 있는 거 봅시다. 네, 이거 저번에 봤었죠? 네. 자, 나정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로 끝이 났고, 네, 그 다음에 탐정 수첩을 봐야 되나? 네.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고, 인물 파일. 네, 일단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이동을 한번 더 해볼게요. 네, 복도를 한번 가서. 아직 못 찾은 게 있나? 여기서 조사하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아니요, 근데 이게 진행이 돼야지 뭐가 될 건데. 뒤로 가기, 이동하기, 남자 화장실. 자, 다시 한번 조사하기 누른 다음에, 예, 지금 이거 볼건다 봤죠? 여기서, 네. 뒤로 간 다음 이동하기, 다시 한번 여자 화장실에 와서 한번더 봅시다. 네. 잠깐만. 자, 죄송합니다. 네, 일단 안이 열려있네.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 해가지고, 여기 작은 기저귀가 있어. 도대체 누구야,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얘 생리대가 있습니다. 네. 어디 보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러분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생리대. 아니, 근데 이걸 왜 기록해? 야, 잠깐만. 자, 그래가지고 지금 앞두 칸, 그 다음 뒤쪽 칸, 네, 안이 열려있네, 어디 한번 볼까라고 해가지고, 자, 변기 커버가 열려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자들은 커버를 내리고 쓰죠. 네.
자, 네, 확실히 이상하다고 하고, 네, 예,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아이, 뭐, 미친놈 아냐. 자, 열린 변기 커버. 네, 여자 화장실의 창문에서 첫 번째 칸에 있는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슬리퍼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자 거치곤 크다고 합니다. 네. 여자 화장실의 창문에서 첫 번째 칸에서 발견된 슬리퍼, 여자의 것이라, 예, 여자의 것치고는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네, 일단 이것도 본 거고, 네, 이제 가가지고 한번 제시를 해보면 될것 같죠? 네. 자, 여기서 뒤로 가서, 네, 뒤로 가기, 이동하기, 그 다음 복도로 간 다음에, 아, 네, 예, 이제 진행이 되네요. 자, 3월 11일 오전 9시 40분 정의고등학교 복도. 자, 네. 일단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보고 왜 아직까지 학교에 있냐고 합니다. 자, 네, 다른 반 애들은 전부 간거 아니었냐고 하면서 너넨 아직도 왜 여기서 서성거리냐고 하네요. 네, 구두 주걱은 치워주라. 아이고. 자, 네, 반격 있는 애라고 합니다. 자, 일단 수상하다고 하는데, 자, 네, 우리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야. 예. 자, 어우, 아니, 예, 애가 무슨, 네, 형사급이네, 형사급. 자, 아무튼 친구 누구냐고 하는데, 자, 차임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당황한 나머지 최악을 이름에 대버렸다고 하네요. 예, 차임도 친구냐고 하면서 걔도 친구가 있긴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가 좀 착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네, 근데 예, 저희 보고 그냥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왜라고 물어보니까, 네, 차임도, 예, 네, 구속됐다고 하네요. 네, 네점두개 찍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 네, 친구가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의심병이 도졌어? 얘 예, 친구 아닌 거 아니냐고 하네요. 자, 네, 일단 얘 예, 이제서야 얘가 누군지 물어보니까, 네, 조신애라고 하면서 7반이라고 하네요. 육상부라고 합니다. 자, 네. 자, 너희 반 애들 이제 다 잡아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네,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서 아직 북 뚫려 있는 애들도 있고, 한 명은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네요. 네, 차임도는 경찰서로 갔겠죠? 네. 자, 피해자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자, 죽은 여성은 임지한이라고 해서 반에서 조용히 지내는 남자애라고 합니다. 말도 없고 친구도 없는, 네, 아웃사이더 같은 애라고 하네요. 자, 그런 애가 어떤 원한을 샀길래 살해당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자, 네. 네, 뒤통수가 너덜너덜해 있었으니까 몰래 접근해서 뒤통수를 한대빡 쳤다고 하네요. 네, 뒤통수를 쳤다면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기 어렵겠다고 합니다. 저기, 야, 너, 예, 몇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 라고 합시다. 네. 자, 어지간히 궁금한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네, 물어보라고 하네요. 자, 먼저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사건에 대해서. 너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네, 죽은 애는 임지한이라는 애고 뒤통수를 네, 아까 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이라고 물어보니까, 자, 죽은 건 어제 방과 후밖에 없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 압신도 있잖아라고 물어보니까, 네, 사물함에서 나왔을 때 이미 몸이 굳은 채로 나왔으니 예, 구겨진 채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건은 어제 방과 후에 일어난 거겠네라고 합시다. 자, 피해자 정보. 네, 이름은 임지한이고 사인은 후두부 파열로 즉사. 사망 추정. 야, 즉사야. 네, 힘이 어지간히 셌나 보네요. 네, 사망 추정 시각은 3월 10일. 네, 3월 10일 수요일 방과 후. 특이 사항은 사물함 안에서 사후 경직이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더 아는 거 없어?라고 물어보니까 자, 범인은 차임도. 아이고, 얘 확정을 짓네요, 아주 그냥. 자, 범인은 나왔는데 왜 휘젓고 다니는 거냐고 합니다. 자. 자, 7반의 상황. 아까 너희 반 상황은 어땠어? 네. 자, 네. 최하 냄새 나고 애들은 울고 임도는 소리 지르고 난리 났고, 네. 내 생에 이런 난장판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7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네요. 자, 이제 제시하기로 넘어가서, 네. 뭐를 한번 제시를 해봐야 되는데, 예. 어디 보자. 자. 자, 이걸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네, 끊어진 딸기 모양을 머리끈을 한번 제시를 해봅시다. 어디 보자.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네, 나정이가 죽었다고 하고, 네, 어디서, 어디서, 네, 어디서. 자, 얘한대 때렸나 보네요. 네, 어디 얘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때린 것 같고, 자, 일단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왜 그래? 이거 네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네, 아니야, 됐어. 라고 하네요. 자, 네, 끊어진 딸기 모양을 머리끈, 그 다음에 핏자국. 자, 이것 좀 봐봐. 네. 자, 예, 얘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걸 주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자, 슬리퍼를 한번 제시를 해봅시다. 네. 자, 치워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피해자 정보는 쓸데가 없고, 네, 그 다음 여기서 열린 변기 커버.
아, 이거 뭐 해야 돼? 감이 안 오네. 자, 생리대. 왜 생리대 보여주는데 맞을 줄 알았는데 아예 안 맞네요. 자. 네, 핏자국 막혀있는 변기, 그 다음에 딸기 모양의 머리끈. 자, 이것도 치우라고 합니다. 네. 아, 이거 그럼 뭐 해야 되지, 이거? 네. 자, 한 시간에 대한 메모, 막혀있는 변기. 얘가 남자 화장실 얘기를 알것 같진 않고, 네, 끊어진 딸기 모양의 머리끈에만 반응을 했죠. 네. 열린 변기 커버. 자, 쓸모없고요. 네, 그럼 취소 누른 다음에. 자, 대화할 건다 했고, 그 다음 조사하기 눌러서, 네, 따로 특별한 건더안 나오는 거, 안, 네, 안 나올 것 같고. 네,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럼 3학년 6반으로 돌아가서 제시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아, 근데 얘한테 제시해도, 네, 얘한테 제시해도 되나? 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내 포에 봤던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열린 변기 커버. 자, 또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슬리퍼. 아, 네, 그리고 지금, 네, 소리를 두칸 정도만 줄일게요. 네, 이게 효과음이 좀 큰, 네, 큰 편이라서 좀 줄인 다음에 이거. 자, 취소한 다음에 대화를 한번더 해보면, 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이거 어쩌라고, 네. 자, 복도에서 남자 화장실 없고, 여자 화장실 없고, 네, 네, 추가 조사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 딱한번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네. 자, 네, 지금. 네, 이게 너무 막혀가지고, 네, 방금 전에 그 공략 보고 봤는데요. 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로 넘어와가지고, 네, 위쪽에 인물 파일이 있는데, 이걸 누르는 걸 몰라가지고. 자, 이렇게 인물 파일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걸 제시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야,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아, 예. 자, 일단 진행할게요. 네, 차임도가 잡혀갔다고 그랬지? 네. 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차임도가 어디로 잡혀갔는지 알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자, 임도라면 유치장으로 끌려갔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자, 고맙다. 그럼이라고 하고, 네, 근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네요. 네, 귀가 상당히 따가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이동하기로 해서 유치장으로 갈수 있다고 하네요. 자,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네, 유치장으로 왔습니다. 네, 저희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네, 자, 저희는 정의고 학생입니다. 임도를 좀 보러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네, 피의자 친구라고 하면, 네, 친구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런 셈이라고 하고, 네, 자, 소개가 늦었다고 하면서, 네, 이름은 조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의 담당 형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임도를 좀 봤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자, 궁금하니, 아니, 무슨, 네, 아, 지 혼자 지네, 혼자서 진행 다 하네요. 자. 자, 어이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건에 대해 좀더알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자고 합니다. 자, 네, 이것저것 마음껏 물어보자고 합니다. 임도는 그 다음이라고 하네요. 자, 네, 먼저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사건에 대해서. 자, 사건에 대해서 알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야, 네, 형사가 학생한테 이런 거막 알려주네요. 아주 그냥, 네. 자, 일단 범행 상황은 어렵지 않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뭔가 단단한 걸로 때렸고, 피해자는 즉사했다고 하네요. 네, 다른 특이한 점은 없나요? 네, 자, 고등학교, 네, 반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시체를 사물함 안에 숨긴 것도 상당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보통 파묻거나 태우는 식으로 숨길 거, 예. 자, 아무튼, 네, 바로 들키게 이런 식으로 숨겼다고 하고, 네, 사건은 어젯밤 일어난 거군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인 게 범행 현장이 교실이 아닌 것 같다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모른 척 하자고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네, 교실에서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네, 어디선가에서 죽이고 시체를 옮긴 거라고 합니다. 자, 범행 현장이 어디라고 물어보니까, 네, 지금부터를 수사를 통해서 알아갈 일이라고 하면서, 네, 4층 먼저 샅샅이 훑어볼 생각이라고 하네요. 자, 네, 하루만이면 가능하다고 하고, 네, 단 하나의 증거물도 놓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차임도에 대해. 자, 차임도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네, 말도 말라고 하면서 여기 비상 뜨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뭔 문제라고 있냐고 하니까, 네, 너무 시끄럽다고 하면서 곁에 있으면 고막이 찢어질 지경이라고 하네요. 자, 네.
네, 이비인후과에 가볼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네, 그 학생 면회할 생각이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정의고등학교. 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 네, 저희 학교가 분명히 정의고등학교라고 하면서, 네, 학교가 매우 살벌하다, 네, 살벌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학교 주변에 치안 접수가 많다고 하면서, 네, 치안이라고 물어봅시다. 네. 자, 네, 잡히진 않았지만 도망치는 녀석의 사진은 간간이 확인 확보했다고 하네요. 자, 사진을 잘 한번 볼수 있다고 하니까, 네, 갖다 주네요. 네. 자, 가방을 메고 있고, 네, 이거 뭐 환기구에서 봤나? 네. 자, 놈이 도주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밤이고 뒷모습이라 잘안 보이네요. 네. 어디 이 사진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네, 아까는 간신히 찍은 사진인데 아깝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원한다면 가지라고 하네요. 어차피 복사한 거니까. 자, 치안 사진을 얻었습니다. 네, 학교 주변에 자주 출몰한다는 치안을 찍은 사진을 얻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들어 더 빈번히 출몰한다고 하니까, 네, 여자친구 간수를 잘하라고 하네요. 자. 예. 자, 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네, 이름표는 쓸데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핏자국. 자,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라고 하니까, 네, 잠시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네, 얘는 좀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보네요. 어디 보자. 열린 변기 커버. 네, 근데 이거는, 네, 굳이 얘한테 뭐라고 정보를 할 만한 게 이거 두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네. 자, 관련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네, 피해자 정보. 자, 이것도 아니네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인도한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동하기 위해서, 아닌가? 네, 잠시만요. 아, 그리고 조사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유치장 간수가 근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네, 아저씨, 네, 미동도 한통 간수가 이쪽을 째려본다. 자, 네, 형이라고 합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위쪽, 네, 쇠창살 사이로 빛이 들어와 칙칙한 내부를 밝히고 있다.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빗줄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아무 생각도 안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어디 보자. 네, 조사를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 제시하기에서 인물 파일로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네 차임도에 대해서 제시를 해봅시다. 자 이제 임도를 만나고 싶은데요. 자 그다지 추천하진 않는데 꼭 봐야겠다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하네요. 자 이비인후과에 들릴 테니까 자네들은 느긋하게 면회하라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갔네요. 네, 형사치곤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자, 좀 그랬지? 자, 네, 뭐가 그래라고 하면서 차임도가 나왔습니다. 자, 니들을 여기 왔냐고 하면서 너희들도 날 범인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네요. 자, 우린 아무 생각도 없다고 대답을 해줍시다. 자, 네, 그럼 여긴 왜온 거냐고 합니다. 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고, 자, 난 정말 범인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자, 네, 사물함 열쇠가 니한테 너한테 없다고? 네, 그렇다니까라고 하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진짜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네, 열쇠를 잃어버린 건 언젠지 알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네, 어제 집에 갈때 사물함을 썼는데, 네, 일단 분명 어제 집에 갈때 사물함을 썼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잃어버렸을 거야. 라고 합니다. 네,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네, 너도 의심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네요.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합시다. 자, 좋다고 하면서 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네요. 자, 대화하기 하니까, 네개 나오네요. 자, 예, 읽을 게좀 많네요. 자,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 어떻게 생각하냐니라고 하면서 범인으로 몰리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냐고 하네요. 자, 뭐 다른 건, 다른 아는 건 없어? 네, 자, 내가 아는 건내 사물함에 시체를 넣은 놈은 쓰레기라는 거라고 합니다. 네, 뭐, 그냥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네가 진범을 찾으면 나한테 꼭 말해달라고 하면서 누구인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자, 꼭 말해줄게 라고 했고, 자, 임지안이라는 녀석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번에 죽은 애인 건 아나 봅니다. 자, 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분 나쁜 녀석이라고 하네요. 자, 무슨 점이, 자, 전에 한번 내가 먼저 말을 건 적이 있었는데, 네, 동병상련, 네, 같은 처지라서 그랬냐고 하니까, 자, 시끄럽다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자, 말을 걸었는데 그 자식이 대답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무슨 생각인지 도통 알수 없는 녀석이라고 하네요. 자, 머릿속에 미녀만 두고 미녀밖에 없는 녀석이 잘도 말한다고 하네요. 자, 남이녀. 남이녀랑은 어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차였다던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차였다고 하면서 바로 어제 방과 후에 차였다고 합니다. 자, 어제 방과 후라고 물어보니까, 자, 어제 방과 후에 계획했던 멋들어진 이벤트를 하면서 고백을 했지만, 네. 자, 어제 방과 후라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일 텐데, 너 그때 학교에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네, 운동장에서 이벤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끝나고 미녀를 불러냈다고 하네요. 자, 감동했는지 나 안아줬다고 합니다. 자,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 네, 승천하는 기분이었다고 하네요. 아우, 예. 자, 네, 뭐가 길어지네요. 네. 자, 네, 죽어도 여한 없으면 이제 깜빵으로. 자, 일단 이 자식 흥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였어, 왜지라고 물어보네요. 자, 역시 너 아니라는 거겠지. 네. 그 미녀를 불러냈다던, 네, 문자 내용을 볼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네,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왜? 네, 조금 마시 간 듯한 형사 아저씨가 가져갔다고 하네요. 네. 자, 내가 나중에 따로 만나보도록 할게. 라고 하고 있고, 뭐 다른 거 없어? 기억에 남는 거. 자, 문자 메시지로 미녀를 불렀을 때 미녀가 학교 안에서 나왔었다고 하네요. 네, 미녀가 학교 안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학교 안에서. 자, 그땐 긴장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꽤 성대하게 벌였던지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도 하고요. 한 2시간쯤 걸렸었다고 하네요. 자, 그때까지 학교에 있었다는 건, 네. 자, 네, 답도 없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자, 방과 후 남이녀에 대한 메모. 방과 후약 2시간 뒤에도 남이녀는 학교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신혜. 조신혜가 누구인지 알아? 네, 하니까, 네. 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양갈래 머리를 하고 다니는 짜증나는, 네, 짜증나는 여자애라고 합니다. 조그만 게 운동 좀 한다고 매일 더러운 걸로 마구 때린다고 하네요. 야, 이 미친놈 아예. 자, 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네, 건질 건다 건진 것 같고, 네, 그 다음 조사를 따로 할건 없고, 그 다음 제시하기로 좋은 꼴을 못 봤으니까, 이동하기를 눌러서 정의고등학교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자, 대화하기로 따로 나오는 거 없고, 예. 네, 이거 조사하기로 따로 나온 것도, 네, 더 없죠. 네, 그 다음에 남자의 화장실. 여기도 따로 뭐가 없고,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고, 복도. 예, 그러면, 아, 네. 지금 네, 영상은 좀 많이 찍은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면 될것 같네요. 자, 네. 네, 아마 편집을 하는 김에 이것도, 네, 막힌 부분들이 다 잘렸을지 모르겠는데, 예. 막힌 부분이 잘렸을, 네, 아마 제가 잘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래도 일단, 네, 막혀가지고 좀 답답하셨던 건 좀, 네, 일단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자, 네, 그럼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네, 이거 좀 발음이, 입이 좀덜 풀려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네.